안녕하세요. 3월에 출시하는 한국어화 된 PC 신작 게임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그쵸. 첫 번째 게임부터 보시죠. 네, 롤 같은 느낌의 게임이 대성황인 세계에서 나만의 e스포츠 팀을 운영해서 우승하는 풋볼 매니저의 뭐롤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팀과 적팀 선수들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구성해서 롤챔스를 우승하자고요. 팀파이트 매니저가 3월 2일 스팀에 출시를 합니다. 시뮬레이션 e스포츠 경영 게임이고요. 가격은 미정이네요. 네, 좀 라이트한 FM e스포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e스포츠 팀을 관리하는 게임이고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국산 게임입니다. 특이하죠? 그쵸. 먼저 감독으로서 구단 소속 선수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능력치를 키울 수 있게 훈련도 해줘야 되고 각 선수의 특징을 살려서 뭐 우리 팀의 공격 담당으로 키운다던가 아니면은 방어 담당, 서포트 담당 이렇게 선수의 능력치를 살려서 육성을 하는 거죠. 공격력에 투자해서 키운 선수는 대회 때도 원거리 공격을 하는 소총수 캐릭터를 맡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별로 이제 올리는 능력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롤로 따지면은 뭐 페이커 영입한 다음에 대회를 위해서 르블랑을 연습시키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대회 때 상대편이 우리 선수가 쓸 캐릭터를 밴을 할 수도 있다 또. 그러면은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못 쓴다 그거를. 밴픽 기능까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수 육성과 밴픽 전략, 거기에 더해서 실제 대회 경기 중에는 각 캐릭터 간의 조합이나 상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팀 선수들이 고른 캐릭터랑 적팀 선수들이 고른 캐릭터들 사이에 조합과 상성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전략적인 요소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예상 컨텐츠를 뽑아보자면은 육성 플러스 운영이나 경영 플러스 대회 때의 전략 요 정도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볼륨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깊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깐 해보기에는 나쁠 것 없는 신선하고 재밌어 보이는 게임. 의외로 근데 깊이가 없지는 않은 게 이게 실제 게임에서 상하향을 하잖아요, 캐릭터를. 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시즌별로 메타 변화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즌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죠? 재밌어 보이네요. 특히 이제 롤 같은 거 직접 하기에는 이미 피지컬이 쪼그라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30대, 뭐 40대, 50대, 60대 게이머분들.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돌아서야 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약간 지략 승부 쪽으로 가서 피지컬 위주의 플레이어들을 우리가 무찌릅시다. 근데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냐? 그건 아니더라고. 뭐, 선수들이 막 불만을 가져요. 내 선택에 대해서. 그쵸, 뭐, 이상한 선택하면 싫어해야죠. 막 뒤에서 꽁시렁거립니다. 다음 게임 갑시다. 네, 엑스박스에서 출시했던 포르자 호라이즌 4가 스팀으로도 얼굴을 비춥니다. 영국에서 펼쳐지는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어 보자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오픈월드 레이싱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3월 10일 출시 예정입니다. 스팀 가격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59,900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고 이 게임은 기존에 PC로 있던 게임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만 입점을 해 있었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사실 그쪽은. 이번에 스팀으로도 입점을 한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레이싱 게임 알못입니다. 그치만 이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일단 그래픽이 대단해요. 특히 4 같은 경우는 색감이 화려하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조작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조작감은 레이싱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좋아 보이고, 제가 느낀 점은 속도에 미쳐있는 레이싱 게임이라기보다는 조작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인 느낌이었어요. 커브도 굉장히 섬세하게 돌아야 되고 가속이나 감속 이런 것도 섬세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안 되면은 차가 바로 돌고 이러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진흙탕이 생겨서 오프로드 레이싱을 할때잘 미끄러지고, 겨울에는 또 빙판길이 생긴다. 똑같은 도로로 레이싱을 하더라도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내 레이싱 스타일에 변화를 줘야 돼요. 이런 점이 오픈월드에 아주 걸맞지 않은가. 그럼 그에 맞게 자동차 막 커스텀도 해줘야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냥 진탕 미끄러지다가 끝났어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아름다운 색감들도 있다. 그래서 테마인 축제에 걸맞게 진짜로 레이싱 페스티벌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인 장점, 내비게이션 누나가 참 잘하세요. 목소리가 진짜 아름다우시고 일을 잘하십니다. 우리 실생활에 있는 내비보다도 훨씬 안내를 잘하세요. 저 같은 레이싱 알못의 평가 말고도 대중의 평가 역시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PC 기준으로는 조금 낮지만 엑박 기준으로는 메타스코어가 무려 92점입니다. 뭐 90점 넘어가면 우리가 마스터피스라고 쳐주죠. 오픈월드를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 레이싱 게임 중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시리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한 울프 아저씨가 손에 집히는 건 모든 사용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의 게임이에요. 블러드 루츠는요, 탑다운 핵앤슬래시 게임이고요. 12일 출시 예정이네요. 가격은 미정이고요. 지금 데모 버전을 플레이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겉보기에는 어설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스팀 게임 대축제에서 데모 버전을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인 픽인 거죠. 각 스테이지가 있고 스테이지별로 모든 적을 무찔러야 되고 죽었을 때는 스테이지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임. 이런 스타일 게임이 많죠. 뭐 한라인 마이엠이라던가 마이 프렌드 페드로, 카타나 제로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디한 액션을 살리면서 스테이지를 깨나간다. 이런 게임들이 특징이 또 할 때는 되게 재밌고 스피디한 액션도 좋은데 볼륨이 되게 짧아요 다들. 왜냐하면은 이런 재밌는 스테이지를 많이 만들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볼륨이 짧은데 그렇다고 로그라이크 게임들처럼 다회차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엔딩까지는 짧게 달릴 수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임.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너무 그 단점이 아닌 게 요즘 바쁘잖아요.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 많으면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죠. 그렇죠. 게임 리뷰어들은 특히 좀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가지고 짧은 게 짱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만의 특징은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재치 있고 순발력 있게 무기들을 집어가면서 싸우는 게 핵심입니다. 또 각 무기마다 특징이 다양해요. 칼 같은 경우는 대치 기술이 생기고 총 같은 경우는 뭐 발로 굴려가면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고 무기마다 재치 넘치는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무기 전 무기 써보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게임. 정신없이 스피디하게 달려나가면서 싸우면 꿀잼인 게임입니다. 이게 단순한 핵앤슬래시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퍼즐 게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공격을 한 다음에 다음 공격이 딜레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붙어 있는 적을 죽일 때 곤란하더라고. 아. 그래서 몇 번은냐 죽었어요. 같은 곳에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 될까 전략을 짜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느리게 해도 재밌습니다, 사실. 예.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스스로 야구팀의 감독이 되어서 팀을 우승시키는 게임입니다. 풋볼 매니저의 야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컴투스가 인수하면서 한글화가 됐습니다. 아웃 오브 더 파크 베이스볼 22는 스포츠 전략 경영 게임이고요. 26일 출시 예정이네요. 가격은 미정. 네, 아까 위에 팀파이트 매니저처럼 뭐 라이트한 FM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진짜 야구 버전 FM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거 매니저 게임들이 몇 개 있네요 오늘. 구단을 운영하고 뭐 리그를 우승하면 되는 게임. 원래는 한국어를 지원을 안 해주던 시리즈인데 컴투스가 인수를 하면서 한국어로 나와버리는 그야말로 국내 야구 팬들에게는 아주 대박인 상황이죠.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게 아마추어 야구 데이터도 있대요. 프로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나 유소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유망주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매니저 게임이 그것도 있고 찐 야구 팬들은 이런 게 또 감동입니다. 아, 좋습니다. 국내 야구 팬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뭐 야구를 사실 안 보고 축구 같은 거 해외 축구 이런 거 보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공놀이는 야구가 대장이에요 지금. 특히 컴투스가 옛날부터 모바일 게임으로 야구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게임 시리즈를 인수해버리면서 한국어 지원까지 해주니까 좋죠. 네. 야구 팬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영화 이제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디즈니와 스퀘어 애닉스의 콜라보 킹덤 하츠 3가 이번에 PC로도 나옵니다. 주인공 소라와 디즈니 친구들이 함께 떠나는 모험 이야기죠. 킹덤 하츠 3는 JRPG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스팀으로 출시는 아니고 에픽스토어로 3월 30일 출시 예정이에요.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기준으로 64,400원이고요. 한국어 지원도 됩니다. 네, PC로도 출시를 하네요. 킹덤 하츠 시리즈가 원래는 이제 플스죠. 킹덤 하츠 3부터 한국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한국어로도 즐기고 PC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한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리즈인데 PC 출시가 반갑네요. 저도 좀 맛을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전작들이 연계가 된대요. 스토리 같은 게 다 3를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은 프리퀄 작품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달랑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그 사실 그 사실을 몰랐으면은 그냥 재밌게 했을 텐데. 어! 이걸 이미 내가 들어가지고 되게 하기가 싫어졌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럼 잘라냅시다. 그 사실을 몰랐으면은 그냥 재밌게 했을 텐데 이거를 영상을 보신 분들도 난감하게 됐죠 이러면. 이런 세상에. 저도 잘 모르는 시리즈라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파이널 판타지를 만든 스퀘어 애닉스와 디즈니의 콜라보레이션 게임 시리즈죠. 그래서 기본 게임 틀은 파이널 판타지와 유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대충 액션 어드벤처 게임.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만나게 된다. 뭐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 잠깐 뭐 어노운스먼트 트레일러만 봐도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겨울왕국, 구피, 도날드덕, 캐리비안의 적, 인어공주 같은 디즈니의 공주님들도 많이 나오고. 나는 헤라클레스. 옛날에 디즈니 만화동산 만화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던 캐릭터가 나와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에게 익숙한 디즈니의 캐릭터들과 함께 지지고 볶는 게임으로 보인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매우 재밌어 보이죠. 네, 저희도 뭐 꼭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어화 되는 PC 신작 게임 3월 영상이었고 저희는 유튜브에서 게임 소식, 게임 리뷰, 할인 정보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듀리죠. 그쵸, 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